두산중공업이 해외 자회사인 두산밥콕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오늘 사업보고서를 통해 두산밥콕의 단기중 매각 계획을 확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각 여부를 확정한 만큼 적절한 인수 대상자를 찾아 매각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두산밥콕은 발전소의 핵심 설비인 보일러 원천 기술을 갖춘 세계 4개 기업 중 하나로 두산중공업이 지난 2006년 일본 미쓰이 그룹에서 두산밥콕을 인수해 유럽 계열사로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두산중공업이 원천 기술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해당 기술에 대해 영구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보장된 만큼 이번 매각이 결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